하부는 14년도에 만들고 얘네들은 16년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나이가 많아요. 하얀 가루가 지금 보여요. 이렇게 하얀 가루가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이때 당시에 그 그것보다 다를 것 과육입니다. 오늘은 분갈이한 지좀 오래된 아이들 비료를 영양제를 좀 챙겨줄까 합니다. 2년이 넘거나 좀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싶은 다육이 있죠. 그런 애들 성장을 시키고 싶을 때 이런 비료를 이렇게 주면 입장을 조금 키워요. 제가 얘기를 요 며칠 전에 분갈이를 하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료를 한번 주면서 비료 나눔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멀로 같은 경우에도 분갈이한 지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만족스럽게 사실 크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크고 있어요. 오동통하니 만족스럽게 크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비료를 좀 챙겨줄까 합니다. 뭐 위에서 뿌리는 액비도 좋긴 좋은데 요런 비료도 있어요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몰라하고 저 파랑새 또 짜잔 요 지금 로비 브러쉬예요. 로비 브러쉬인데 꽃대 폭발하고 있죠. 2016년도에 분갈이를 해주고 몇 년? 한 3, 4년? 아, 2, 3년 키웠나? 하여튼 키우고서 제가 이제 여기 차르카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 목대가 상당히 길어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 여름쯤에 분갈이를 해줬을 거예요. 여름이 끝난 시점에 해줬는지, 여름에 해줬는지. 하여튼, 그때 분갈이를 해줬는데, 차르카분도 무지 잘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꺼내서 한번 비료를 한번 줘볼게요. 짜잔! 여기 보면, 분갈이 흙 지렁이 가든, 요게 20리터에 제가 알기로는 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분변토 가든이 행복한 꽃구루에서 6,000원 정도 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지렁이 분변 가든이 사실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협찬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갖고, 요 지렁이 분변 가든 토, 하고, 요 화산석, 요게 두개 나눔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릴 텐데,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윤기가 잘자라죠. 미인경이에요. 따로 영양제를 챙겨주지 않아도 예쁜 미인경인데 저희 베란다 안에서 두고 키우는 애, 밖에서 두고 키우는 애, 베란다 안에서 두고 키우는 애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성장기, 얘네들 생장기이기 때문에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색깔도 예쁘게 베란다 아닌데 그래도 살짝 들었죠. 윤기가 아주 잘 자라죠. 소주 액비를 며칠 전에 좀 듬뿍 쳤죠,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이렇게 입장이 탱탱해졌는데 흙이 안에 많지가 않죠. 흙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도 많이 유실되고 해서 여기다가 좀 흙도 도포를 해주면서 영양제를 주는 걸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분갈이를 안 해도 영양제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영양제를 챙겨줘야 되겠죠. 분갈이를 안 해줬으니까. 이것도 보면 사치 철화예요. 되게 크고 풍성했는데 올겨울에 얼굴을 많이 줄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키웠어요. 원종 콜로라 같은 똑같은 화분인데 행복한 꽃그릇에 똑같은 화분인데 얘는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왜 많이 키웠냐면 얘는 제가 햇볕에 자주 내놨다가 요즘에는 좀덜 내놓긴 했는데 겨울 동안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저희 거리대에 내놓고 키웠던 원종 콜로라타고 얘는 좀 많이 못 나갔어요. 많이 못 나갔는데도 그래도 색깔을 베란다 안에서 좀 라인을 그리고 있죠. 근데 겨울 때좀 춥다 보니까 화엽이 많이 져서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영양제를 한번 줘볼까 하고 저 이제 멀로 같은 경우에도 분갈이 한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 다육이도 제가 얘도 영양제를 챙겨줄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 이제 파랑새 너무 예쁘죠? 파랑새도 요 다육이도 제가 좀 영양제를 챙겨줄까 합니다. 겨울에 좀 고생을 했고, 분갈이는, 2년은 안 됐어요. 2년은 안 됐는데, 보면 여기 작은 애들이 겨울에 다 말라서 죽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지금 목대가 잘렸거든요. 하우스를 덮다가. 근데 여기 입에서 자구가 나오네요. 자구. 얘는 하엽이 지고 말랐는데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자구가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 하엽이 지는 입에서도 자구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말라서 죽는구나 했는데 오, 자구가 나오네요 드디어. 그래서 얘도 좀 영양제를 한번 챙겨줄까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도에 만든, 이건 하부는 14년도에 만들고 얘네들은 16년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나이가 많아요. 제가 한 2-3년 키우고 나서 또 이제 차르카본에다가 옮겨줬는데 목대가 긴 거 보이시죠? 목대가 거진 6cm 정도 돼요. 6cm 정도 되는데 군생인데 지금 서로 좀 이렇게 뭉쳐져 있지 않고 쩍발하고 있죠? 이게 방향으로. 근데 목대가 엄청 길죠? 이때는 제가 뭘 섞었냐면 하얀 가루가 지금 보여요. 이렇게. 하얀 가루가 보이시죠? 이게 뭐게요? 이걸 문제를 낼까? 이 하얀 가루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때 당시에 그 계란 껍질을 거진 아주 그냥 산처럼 산처럼 그 만들어 갖고 흙에다가 뭐 한 숟갈 두 숟갈 넣은 게 아니라 거진 되게 많이 믹스를 했어요. 믹스를 많이 해 갖고 요렇게 심어졌답니다. 흙에 그 계란 껍질 섞었어요. 보일 정도로 많이 섞어서 흙에, 그리고 또 많이 유실이 됐죠. 이렇게 벽면이 한 3cm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2016년도, 지금 2022년도죠. 시간이 훅 갔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한번 줘볼게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알바 비료예요. 알바 비료. 색이 선명, 병충해가, 강하고 흡수가 빠르다. 복합 비료라고 나와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9cm 포트에 한 3숟갈 정도 넣으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6,000원 아니면 10,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지금 6cm는 아니고 한 제가 알기로는 화분이 한 11cm네요. 11cm인데 배가 볼록해서 12cm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 3숟갈 정도, 9cm 정도 3숟갈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한 2숟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얘도 이거 복합 비료를 이렇게 둥글게 고르게 잘 펴서 넣어주면 좋겠죠? 얘도 성장기라 일부러 작은 화분에 심었어요. 이제 화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을 큰 화분에 심으면 많은 애들이 못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한 두 숟갈 정도 넣고 이렇게 멀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즘에 저는 얘가 그래도 아주 오동통하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어갖고 마음에 들고 있거든요. 굳이 안 줘도 되는데 한번 줘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제가 제일 많이 눈찜을 하는 다위가 멀로예요. 제일 많이 반겨주는 애가 멀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아주 잘 크고 있는데 한번 줘볼게요. 오늘 비가 안 와갖고 비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간만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애들 이제 촉촉하게 물 좀 먹겠구나 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서 오늘 비료를 그래서 챙겨주게 됐네요. 그래서 파랑새를 한번 줘볼게요. 얘도 제가 눈찜을 많이 하는 파랑새인데 얘도 목대가 상당히 있죠. 묵어서 이렇게. 그 지금 한 해는 자구도 품고 있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이게 분갈이 하기 전에 한, 위에 복토를 하기 전에 이렇게 주고 복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흡수율이 더 빠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이렇게 보면 지렁이 분변토 있죠. 분변토. 얘가 지금 2016년에 분갈을 했는데 꽃대가 4개씩 올린다 이겠죠. 4개씩. 그래서 이 다육이를 그 많이 얘가 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계절을 났죠. 작년에. 이것도 지렁이 이게
분변토 가든이잖아요. 지렁이 똥을 이렇게 해갖고 만든 건데, 흙하고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지렁이 똥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한 숟갈씩. 분갈이 할 때 요거를 조금 섞어서 분갈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뭐 지렁이 똥 이렇게 해갖고 얘도 한 숟갈. 이렇게. 그리고 사치, 철아가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얘는 얼굴을 방면을 키웠는데 얘는 많이 줄이고, 얼굴이 많이 줄이는 케이스가 저희 같은 경우 거리대에 많이 못 나가면 애들이 얼굴이 진짜 많이 줄어요. 근데 거리대 확실히 잘 나가는 애들이 얼굴도 이렇게 크게 키운답니다. 이렇게 지렁이 분변 가든 얘도 조금 줘볼까요? 조금만. 얘는 진짜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갖고 줘봤고, 파랑새도 한 숟갈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두 가지 한꺼번에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만 주셔도 됩니다. 원래 한 가지가 원칙이에요. 제가 좀 과하게 지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만 주는 게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 오래 무겁기 때문에 화분도 분갈이 된 지 오래됐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 흙도 많이 유실이 됐어요. 벽면의 한치가 이렇게 흙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얘를 좀 성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배양토를 위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배양토를 저 같은 게 한두 숟갈 정도 위에다가 도포를 해주고, 여기다가 다육이 흙 있죠. 다육이 흙을 좀 깔아줄게요. 마사를 도포를 해줘도 되는데, 다육이 흙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다육이 흙으로 흙이 많이 없다 보니까 흙을 조금 채워서, 그러면 얘가 성장을 합니다. 얼굴을 좀 키워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가끔 가다가 흙이 유실되고 분갈이 오래된 애들은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입장을 좀 더 많이 키운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도 벽면에 한 1.5cm 정도가 남아요. 이렇게 해줬고, 얘 같은 경우에도 흙이 거진 많이 유실됐어요. 왜 유실됐냐? 얘가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흙이 유실되고 많이 없어요. 분갈이를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흙이 얘도 단단하게 지금 굳었거든요. 얘도 흙을 좀 채워줘 볼게요. 그러면 애들이 좀 더 단단하게 커요. 위에다가 그냥 알밥 비료나 아니면 지렁이 똥 같은 거를 위에다가 해주고 흙을 살짝 덮어줘도 되고 안 덮어줘도 되는데, 사실 살짝 덮어주면 훨씬 좋아요. 살짝 덮어주면 얘네들 비료가 부패되는 거를 조금 방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비료가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곰팡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료를 약간 흙에다 묻히게, 그러면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미션은 요 다육이 이름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다육인데, 제 영상을 잘 봤던 분이면 요 다육이 이름이 뭔지 아실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구가 적심한 거 얘가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구가 두 개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목대가 있다 보니까 목대 수분기로 인해서 이렇게 애들이 잘려도 적심이 돼서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육이 이름을 맞춰주신 분, 지렁이 분변토 가든, 다육이 영양제예요. 적화산석. 뭐 흙에 섞었어도 되고, 위에 복토 마감으로 검정색을 쫙 해주시면 되게 멋들어지게 예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